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박스에서 택배 온 박스에서 다 다육이들을 풀어놨어요. 제가 이거 한국 다육이 말이야. 아, 진짜 멀리서 잡아야 될 정도로 제가 손바닥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한 움큼이에요. 이렇게 배달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다육이는 처음 받아봐요, 진짜. 이거 금요일 날 아침에 배달이 온 건데 할라데이가 껴가지고 얘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희 가게가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냥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로 찾으러 오라고 종이만 남겨놓고 토요일날도 배달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화요일날 오늘에서야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했었는데 진짜 기우에네 기우에.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 손톱 좀 보셔요. 날이 그냥 알록달록한 게 손톱도 빨개가지고 손톱도 바짝 세워가지고 진짜 예쁘고 이게 한국에서 오면은 이게 뿌리가 흙이 묻어서 오면 안 되는데 애들이 다 흙이 묻어서 왔어요. 얘가 지금 다 한국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마리아도 분명히 제가 한국 거로 알고 시켰거든요. 아, 희한합니다. 주로 이번에는 제가 한국 거를 시켰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기비플로라 하이브리드 발리게이트 금이에요. 기비플로라 금 쌍두짜리. 제가 입장도 만져보니까 이 빨간 입장도 도톰하고 금 섞였어요. 보니까 하나짜리는 금이 더 많이 섞였는데 쌍두짜리 시켰거든요. 이거는 금이 조금 덜 선명하네. 그래도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또 자라면서 더 선명해지겠죠? 이거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렇게 기비플로라 샀고요. 허큘리스도 진짜 제가 택배 받아본 것 중에 이번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색감도 좋고 손톱도 다 살아있고 허큘리스고 얘는 에케베리아 문스톤 에케 문스톤 얼굴 3개짜리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미국에서 이런 다육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온 다육이는 진짜 역시 영상에서나 볼수 있는 다육이가 배달이 왔습니다. 치와와 엔시스. 아, 치와와 엔시스도 저희 집에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중국에서 배달이 와가지고 이름이 안 적어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이름표로 달려고. 얘는 손톱이 확실히 물이 들어서 그런가? 물듬도 이 미국에서 저희 집에 물든 거하고 다르네요. 아, 너무 예뻐요. 짱짱하고 손톱도 까매가지고 바짝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개 시켰습니다. 두 개. 두개 시켰고, 얘는 길바인가 봐요, 길바. 길바도 시켰는데, 얘는 다른 사람한테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박스에 왔거든요, 지금. 서비스로 온 건지, 길바 같기도 하고, 제가 길바도 시켰는데, 요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핑크루비랑 뭐 이렇게 몇개 있거든요. 근데 핑크루비는 이번에 올줄 알았더니 핑크루비는 안 오고 여기 아 매직잼 리틀잼
크레노 세덤 속 리틀 잼. 제가 이름표를 다 배달할 거 준비하고 이름표를 다 달았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리틀 잼도 이렇게 이쁘네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안 이뻐가지고 제가 구입을 안 했었는데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꽃대를 올렸네요. 이렇게 꽃까지 폈어요. 노란 꽃이 폈어요. 진짜 배달 받아본 중에 이렇게 예쁜 다육이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화분 만든 데에다가 또 분갈이 해서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쁜 다육이 받아서 제가 지금 실내에는 지금 남편이 테레비 보니까 테레비 소리 나서 제가 차고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불빛이 어두워서 예쁘게 나올지 어쩔지 제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볼 때는 예쁘네요, 되게. 너무 예뻐요. 얼굴 3개짜리 에케문스톤. 너무 예쁘죠? 작긴 해도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서 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심어놓으면 미국 규에 엄청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얘도 아마 한 달만 지나면 엄청 커질 거예요, 아마. 원래 큰 종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치와와 엔시스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개가 얼굴이 다 비슷해 보여요. 하나 서비스로 보냈나? 똑같아 보여요. 또 분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분갈이하는 건 촬영하기 힘들고 분갈이 다한 다음에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